안녕하세요, 캠핑치입니다. 여기는 지금 저희 집이고요. 제가 좀 집에 작업할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. 이 집에 오면은 하고 싶었던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. 이제 여기가 현관 부분인데 이거 바닥은 제가 타일 매트를 오려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줬어요. 그리고 지금 오늘 교체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여름에는 이런 방충망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또 겨울 되면은 이쪽으로 한기가 가장 많이 들어와서 우레탄 창으로 교체를 해줄 거고요. 현관문 페인트 작업을 좀 해줄 건데 집 분위기랑 맞는 색으로 좀 교체를 해주려고요. 여기 보면은 풀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세 개 바래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변해 있고,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거를 깨끗하게 다 교체를 해줄 거예요. 이런 스티커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스티커도 좀 제거를 해줄게요. 현관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테이프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장갑이 완전 처참해졌어요.
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안쪽 문 하나만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. 되게 굉장히 화사해져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거 현관문 칠하고 나서부터 이걸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훨씬 더 집이 포근해졌어요. 진짜 완전 강추예요. 이 페인트가 11,000원이었는데 이거 하나로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으니까 정말 강추합니다. 이 부분도 한번 싹 칠해줄 거예요. 좀 꼬질꼬질하고 벽도 이게 한번 싹 칠해주려고요, 여기도.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컬러가 요거. 요거를 계단에다가 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예쁘긴 한데 지금 요 두 개 중에서 좀 고민돼요. 이건 현관, 이건 계단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관문, 계단 이렇게. 정했어요. 6080으로 계단을 하고 그 다음에 120으로 이렇게 현관 하면은 딱 톤이 좀 맞을 것 같아요. 이 두 개로. 거를 주셔가지고. 아유, 자꾸 KCC가 나와서 이상하다. 이상하다 그랬지. ND6077. ND6077. 네. 일단 이거 한번. 예,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. 요새 이제 뭐 계단 칠하고.
1064. 이거 톤이 되게 따뜻한 아이보리 톤이라서 이걸로 할 거고, 이 색으로 계단을 하면 예쁠 것 같아요. 모카본 5075. 그다음 MD 6077. 이렇게 세 개로 뽑으려고요. 지금 사왔는데 원래는 페인트 제가 세 개를 골랐는데 잘 모르겠지만 조색이 계속 아예 전혀 다른 색으로 나와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뽑혀있는 5075 색깔 요거 하나만 사왔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단을 칠해줄 거고 벽 쪽에 있는 하얀 부분에는 제가 이거 진짜 아끼는 페인트고 봉봉이 천장 한번 칠하려고 큰맘 먹고 샀던 이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좀 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아끼는 페인트인데 오늘 개시를 하네요. 비슷한 웜톤 계열이라서 잘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저 혼자만 이제 사용하는 이 계단을 내려오면은 현관 바로 옆에 이런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잡다한 것들을 많이 창고처럼 그냥 거의 쌓아놨었어요.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부분도 먼저 다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여기 바닥이랑 그리고 현관 이렇게 지금 1차로 칠해줬어요. 이렇게 1차 칠을 다 해줬고요. 이 여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조색한 그 색이 좀 잘못 나와가지고 다크한 그런 브라운 계통으로 여기를 칠해줄 생각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아쉽지만 이렇게 좀 남겨놓고 새로운 컬러의 페인트를 사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벽만 칠해도 굉장히 굉장히 화사해져서 여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쪽이 벽면 요 라인 특히.
제가 요즘에 엄청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안녕.